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가수 박진영이 K-POP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내놔서 화제입니다. 박진영은 얼마 전 데뷔 20주년을 맞아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그는 지금의 K-POP 생산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진영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획사에 소속된 프로듀서들이 전부 매달려서 한 달에 한 개의 앨범을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산하에 많은 레이블을 두고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음악을 모 회사 JYP로 집중시켜 대량으로 발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영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가총액 3조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국내 1위인 SM의 현재 시가총액인 5천억 원의 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JYP는 침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만 박진영은 그 와중에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음악은 20주년을 맞은 박진영의 데뷔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날 떠나지 마입니다.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현대차와 카드사의 복합 할부 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복합 할부 금융
그냥 할부 금융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카드 결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개념인데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6월에는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존폐를 두고 현대차와 카드사가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일단 존재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준 이후에는 이번엔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경쟁으로 논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이 현대자동차와 국민카드는 복합 할부 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지난달 말에 이어서 오늘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합의를 못한 건데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에도 저희와 이 자동차 복합 할부 금융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네. 복잡하기도 하고 좀 복합 할부 금융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좀 저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합 할부 금융이라는 것은 할부 금융에 카드가 개입돼 있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거나 캐피탈사의 할부 금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할부 금융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할부 금융사가 물품 구입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복합 할부 금융이라는 것은 할부 금융과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카드로 자동차 구입 대금을 결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에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하고 할부 금융사가 카드 대금을 대출 형태로 그러니까 고객이 받은 할부 금융을 카드사에 지급하면서 그 대출을 상환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 자동차를 특히 자동차 같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네. 신용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거나 물건 가격이 동일한 가격을 받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 다른 혜택이 없지만 동일한 현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그 포인트라든지 네. 아니면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유리한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할부금융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조상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카드사는 그러면 왜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가맹점 수수료 부분인데요. 네. 이 상품의 구조에는 이제 신용카드사가 그 현대자동차에게 그 카드 대금을 지불을 하면서 네. 가맹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한 1.9%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사가 그 카드 고객으로부터 카드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금을 조달해서 네. 그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서 네. 그 조달 비용이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카드 고객이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발생된 대손 비용이 있습니다. 네.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 복합 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사가 현대자동차에게 그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금방 그 할부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네. 이러한 차원에서 현대자동차는 불필요하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손 비용과 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데 네. 일반 신용카드 매출과 똑같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일단 이게 차 판매에 소비자들이 혹할 수 있는 제도니까 네. 사용을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할부금융 시장을 보면
현대캐피탈이 2013년 기준으로 한 76% 네.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현대캐피탈에 그 유리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네. 그런 이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품 근데 복합 할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의 그 현대캐피탈 때 그 시장 지배력이 약간의 좀 흔들릴 그 수 있는 흔들림이 네. 발생을 하고 네. 뭐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싼 금리로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이자율이 낮으니까 좋기는 한데 현대차는 일단 이걸 그래서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가져가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네. 당국에서 또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결국은 이제 그 소비자의 혜택 부분인데요. 예. 할부금융 시장에서 지금 현재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캐피탈의 그 독과점 시장이 형성이 네. 돼 있고요. 그 모든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될 경우에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나가 고려가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선택 대안을 갖춰 있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독과점 문제와 관계될 수도 있는데요. 고객에게 여러 가지 선택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일단 유지하는 거로 네. 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 현대차가 이제 자신들의 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자동차 가격 자체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복합 할부 금융을 이용하지 않으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 지출 한 60%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상당 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과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의 그 차별성 차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현재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받고 네, 포인트도 엄청나게 예, 받고요. 포인트를 받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려 상황이긴 하지만 물건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용카드만 고려했을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서 인상된 비용으로 물건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이제 인상된 부분을 이제 상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카드사는 별로 얻는 게 없게 되는 건가요? 그보다는 이제 현금을 쓰는 사람. 네. 현금을 쓰는 사람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상된 예. 물품 가격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부담하게 되는 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카드사 측의 지금 수수료율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 수수료가 워낙 이제 복잡한 문제가 돼서요. 오랫동안 이제 논란이 되다가 2012년도에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라는 걸 구축을 했고요. 네. 그것을 구축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대형 가맹점, 뭐 대형 유통업체든지 뭐 이런 쪽이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발생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달 비용이라든지 대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개별 가맹점별로 적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수수료로 인하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현대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얼마 정도죠? 뭐 처음에 한 0.7이었다가 최근에는 한 1.0 정도로 1.0%를 네.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카드사는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9%인데 네. 한 1.7 뭐 그 정도. 그건 뭐 자세히는 알 수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수치는 뭐냐면 이 복합 할부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대손 비용이나 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이와 유사한 상품이 이제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사의 조달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인데
이 경우에 체크카드의 가맹점 지료는 1.5%고요. 예. 그러니까 유사한 상품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낮아도 1.5% 이하로 내려갈 수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카드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1.5 밑으로 내려가면 예. 굉장히 이제 그 체크카드의 수수료의 그 적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요, 지난 7월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봐서 이 복합 할부금융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수료라는 게 개별적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2012년에 만든 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수수료 체계에 의해서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가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맹점에 대해서 예외적인 걸 많이 적용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수수료 체계를 그렇게 크게 손대는 거는 이제 예. 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지 된다고 박사님 보시나요? 제일 좋은 것은 이런 복합 할부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할부 금융, 네. 특히나 현대 캐피탈 이용하지 않는 다른 캐피탈을 이용하는 고객과 그다음에 현대 캐피탈 제외한 여타 캐피탈사, 네. 할부금융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현대자동차의 시장을 현대자동차가 여타 캐피탈사들에게 시장을 열면 더 열어줘야 된다. 더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상품은 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그걸 제한하는 것을 어떤 뭐 법률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나요? 그 금융상품에 이제 그런 상품들은 있습니다. 요새 방카룰 뭐 이런 말을 네. 많이 하는데 한 금융기관에서 뭐 보험상품을 한 회사의 보험상품을 일정 비율만 팔아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금융상품 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 비율을 제한하는 예. 뭐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카드의 현대기아차 취급 물량을 한 25% 정도로 제한하자 이런 룰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겠네요. 아마도 검토가 된다면 뭐 그런 맥락일 수 있습니다. 당국이 내놓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식의 룰을요? 뭐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중요한 거는 하여튼 현대자동차 쪽에서 예. 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네. 좀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구조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어떤 독점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 어떤 전향적인 좀 협상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갖는 의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은퇴솔루션에서는 함께 늙어가는 부부가 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좀 통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5-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5-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사물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도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 있는 세탁기나 조명을 조절하는 기술은 개발됐죠. 앞으로는 이게 더 발달해서 우리가 쓰는 펜, 안경, 신발 등 사물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람이 중간에 끼지 않아도 사물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일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박동이 이상하면 자동으로 병원에 연락이 가고 양치할 때 칫솔질을 몇 번 했는지 칫솔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사물 인터넷 사업은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발전해 왔는데요. 한국도 미래의 먹거리로 사물 인터넷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콘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뭐 한중 FTA 이틀 동안 네. 짚어보기는 했는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 또 궁금하거든요. 한중 네. FTA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홍보 중심으로 나왔는데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정말 실속이 없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지금 농업 부분에서 많이 좀 지켰다, 방방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뭐 썩 많이 지킨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특히 이제 얻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종별로 볼 때 특별하게 얻어낸 분야가 거의 없네요. 아, 예.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그 영세업체들, 중소영세업체들, 뭐, 완구나 생활용품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얻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근거를 좀 몇 가지 대주세요. 예, 먼저 품목별로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의 뭐 거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까지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 전자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쪽인데, 이 전기 전자제품, 뭐 반도체나 뭐 휴대폰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지금도 그 국제협약인 정보기술협정,
그거에 따라서 무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중 FTA 효과도 없는 거죠. 예, 그렇고. 두 번째 자동차. 네. 자동차는 이제 관세율의 격차가 굉장히 커서 뭐 일정 정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죠. 네. 이 말은 이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쪽, 석유 화학이나 뭐 정유 쪽 이쪽도 엊그제까지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중국에서 관세를 좀 철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철폐가 안 되거나 또는 뭐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에 철폐되거나 이래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고 뭐 철강, 섬유 이쪽에서도 거의 지금 성과를 못 내서 굉장히 지금 산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뭐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그 네.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막을 건 많이 막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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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법은 많이 막았다고 하니까 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예, 뭐 지금 막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저기 한미 FTA나 한 EU FTA보다는 뭐 분명히 좀 더 막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큰 성과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이걸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미국과나 EU와의 우리와 농업 교역이라는 거는 뭐 몇몇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많은 품목에 지금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집중도를 보면 그렇게 통계로도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을 선방했다고 하는데 그 선방했다는 게 뭐 별로 그 무역 실적이 없는 것들. 아주 자잘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선방했다고 한다면은 뭐 그건 큰 성과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이거를 이제 협상 결과가 나왔으면 네. 좀 공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엑셀로 공표하면 너무나도 편하거든요. 연구자들 입장에서 그냥 쫙 보면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다 가능한데 뭐 공산품도 마찬가지고 농산품도 마찬가지고 한 시간 이내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네. 대략적인 것은 아 근데 그걸 전부 다 공표를 안 하고 뭐 지금 지금 있어서 뭐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럽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것들을 좀 끝내야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네. 부분을 좀 끝내야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굉장히 저기 위험한 생각이죠.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 일단은 자신들이 일단 협상 타결했으면 네. 그걸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법률적인 검토는 자기들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다 같이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이게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중에 법사위를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상임위 통과할 때 그때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미 FTA나 한 EU FTA 때는 네. 협상하고 타결한 다음에 바로 공개가 됐었나요? 그때도 뭐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또 신속하게 공개했던 것 같은데. 예. 좀 기다려보죠 뭐. 예, 그런데 네. 문제는 뭐 그때하고 뭐 지금 어떻게든 상관없이 네. 그거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심지어 대내 협상, 대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네. FTA 그 협상이 이제 타국 상대국과 협상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 뭐 이익을 얻는 산업, 손해를 얻는 산업 당사자들 모여서 일단 대내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법률에 규정하고 그런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네. 정한 다음에 대내 협상에 나설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뭐 이미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서는 이미죠.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그것도 그 결과를 바로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혼선을 준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네. 농수축산물을 방어하기 네. 위해서 네. 다른 부분을 양보를 했다 이런 말도 얼핏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농수산물을 좀 방어하는 것이나 이거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좀 수위가 낮았다. 네. 예, 수위가 낮았다. 그래서 이제 개방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이 모양인데 저는 수위 낮게 해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의 그 시장 잠식 능력은 정말 놀랍거든요. 그 20년 전과 비교해서 당시에 그 중국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4%에 불과했어요. 네. 그
그런데 지금은 10%가 넘어갔거든요. 선진국과 그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FTA 해서 뭐 우리나라가 관세율 내주고 그러면 지금도 뭐 중국산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사실 뭐 완구업체나 영세 중소업체들 엄청나게 몰려나갈 겁니다. 네. 이런 것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결국은 뭐냐 그러면 많이 얻지 못하면 많이 내주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정부가 뭐 조금 수익 낮은 뭐 FTA를 했다 하면은 그거는 뭐 불가피했고 또 타당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소장님은 한중 네. FTA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저는 모든 FTA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 이게 보면은 이제 그 FTA를 했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 있고 좀 덜 되는 대목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되는 것은 좀 뭐 그 많이 지켜야 되고 네. 좀 덜한 것은 이제 좀 내주놓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과 걱정되는 건 워낙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술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지금 샤오미에 밀리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네. 이럴 정도로 중국이 지금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세 인하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중소 영세 업체들은 뭐 거의 초풍날처럼 엄청나게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네. 총괄적으로 다 고려해서 예. 예, 이런 뭐 FTA에 임해야 되겠죠. 네. 뭐 어쨌든 서둘렀든 수위를 낮춰서 했든 간에 FTA는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사후 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를 입는 산업이 있다면 그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이런 그래도, 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TA 하기 전부터 이런 네. 것들을 다 사전 협상에서 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농업 부분은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제 워낙 품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농업 복지나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을 뭐 포괄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이번 예산안에서도 좀 농업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러네요. 깎였죠. 예,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뭐 농업만 피해 본다, 중소기업들은 피해 안 볼 거다 이런 건데 지금 뭐 일부 지금 네. 경제 전문지들 따르면 중소기업 타격도 엄청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정확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은퇴 문제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 건가요? 은퇴 준비에 대한 부부들의 생각 차이인데요. 네. 일종의 부부들이 동상이몽 아, 같은 침대에 있지만은 서로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은퇴 이후만 그렇진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은퇴 이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주거에 관한 것, 어느 지역 어디에 살까 하는 아,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정도의 차이. 네. 이것도 차이가 나고요.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과 자식에 대한 태도. 아, 이것도 이제 다릅니다. 다르죠. 예,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주거에 대한 네. 차이, 주거에 대한 동상이몽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간단히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조사를 해보셨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들 간에 어디에 살고 싶다 이것도 많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본 게 네. 이제 작년에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이니까 이제 네. 분당 일산 지역의 네. 30,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해보았습니다. 30, 40대. 예, 네. 예,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살고 싶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반 정도는 다릅니다. 부부의 동상이몽이라는 게 반 정도는 네. 비슷한데 두 쌍의 한 쌍 정도는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살고 있는 지역 이쪽에 보면은 결국 제일 첨예한 것이 이제 서울이나 신도시 지역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지방 중소도시나 네. 서울 근교에 살고 싶으냐 예. 이렇게 이제 그 부분 크게 나뉘는데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충 아시겠지만 예, 알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네. 서울이나 신도시에 살겠다는 비중이 남편은 17%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내는 그 비율이 한 52%입니다. 편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서울 근교와 지방 중소도시. 네. 지방 중소도시라면은 대략 뭐 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남편은 7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아내는 그 비중이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장님도 그러세요? 저는 서울 근교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눈치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예. 그리고 주거 형태도 이것도 제가 답을 알 것 같은데 예. 아파트 같은 이런 곳을 선호하는 성별이 있을 거고 예.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성별이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주거 형태 외에 크게 보면은 아파트. 이제 그 외에 연립 이런 네. 것도 있겠습니다.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원주택 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실버타운이라는 네. 게 있잖습니까? 이제 이렇게 세 개 크게 저희들이 관심사가 되는데요. 의외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해 보니까 거의 선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직도 오. 젊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선호는 뭐 1,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은 최근에 실버타운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네. 요즘도 잘 안 되거든요. 의외로. 사실 너무 비싸요. 예, 비싸기도 네. 하고 이제 거기 모여서 있다는 게 조금 기분상 예, 네, 그런 정서상. 부분 때문에 예.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아파트 선호가 23% 정도인 반면에 네. 전원주택이 한 51%로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게 대략 반대 정도 비율입니다. 네. 아파트가 한 45%이고 전원주택이 한 29% 네. 그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집안 살림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은 네. 아파트와 서울 근교를 선택하시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남편들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집안일 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고치고. 그러면서 참견을 해서 부부장이라고. 참견.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안에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거 은퇴 맞습니다. 그 자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요. 뭐 네.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네. 치워줄게라든지 뭐 가계부 가져와 봐라 내가 네. 다 정리해 줄게. 예. 이런 네.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유, 전원주택 살면은 뭐 보안 문제도 있고 청소 뭐 맞습니다. 사러 가는 문제 예. 이런 예. 거 다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낭만적인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기도 예. 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 해야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그 왜 이 부부는 인식 차이가 다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문제의식인데요. 결국 지역이나 주택에서 남편과 아내가 갖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효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거주 지역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왜 남자는 먼 곳을 택하고 시골을 택하고 여자는 서울 근교를 택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 주거 지역에서 찾는 핵심적인 효용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공기가 좋아야 된다. 네. 야외고 그다음에 여유로워야 된다. 그다음에 텃밭에서 소일거리를 찾는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낭만적이거든요. 이전에 자기 네. 집 옆에 텃밭을 갖추고 했는데 자기도 네. 그걸 하고 싶다. 예. 이런 게 이제 주거 지역에 대한 효용이고요. 여자는 대신에 완전히 다릅니다. 거리가 서울 진입 1시간 이내여야 네. 된다. 예. 그다음에 문화나 레저나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쇼핑이 가능하고 네.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는. 예. 그래서 네. 지역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를 두 쌍 중에 한 쌍이 조금 차이를 다르게 하는 요인이고요. 주거 형태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근데 이런 차이가 큰데 예.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안으로 맞추게 되면 한 예. 사람이 불만이 많이 생길 거고요. 예. 중간 지대가 사실 없잖아요, 별로. 이게 중간 예. 안을 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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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들 선택을 예. 하든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전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남자와 여자는 생긴 거는 인간인데 말하고 생각한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은퇴후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에서 여자분들은 아내분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은퇴 전에는 남편은 집에 거의 안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별로 집착이 없어요. 네. 여자가 전적으로 자기 선호로 결정했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은 남자도 그 집에서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아내분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로 사는 집이 아니라 남편도 이제는 같이 살 집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서로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로를 각해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니고요. 아, 남자는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의 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그 차이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한쪽으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접점을 찾아갈 네. 수도 있고 언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솔루션인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네. 의심은 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그거입니다. 한 40대 정도 되면은 네. 이제 은퇴를 한 10년, 15년 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주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아파트에 살 건가 이 부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평수를 좁혀갈 것인가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자녀들을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큰 집에 사는 예, 것이 좋다라는 예, 인식들을 많이 갖고 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의외로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집평수를 의외로 안 줄이십니다. 그게 예, 한 70 정도까지 안 줄이시고요. 네. 한 70을 넘어가시면은 그때 이제 조금 줄이시는데 예. 좀 빨리 줄이셔도 되는데 그걸 의외로 안 줄이시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지평수는 계속 넓게 가져가는 건데 이런 부분부터 감안해서 어느 지역 그다음에 어느 형태를 살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것이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네. 이야기를 던져보고 2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잘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네. 초기에는 아직은 네. 이제 그게 뭐 직접 실행하는 단계는 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는 잘 않으시고요. 서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고요. 저 어떤 한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나이 드신 분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시골에 하나 얻어놓으시고 거기서 한 3일 지내시다가 네. 한 4일은 또 서울에 와서 같이 지내시고 하면 2주택인데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시골은 싸니까요. 네. 네, 그럼 부부 간의 정도에 드대지고 뭐 그런 장점도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듯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또 어떤 접점을 찾게 마련입니다.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버타운에 대한 그 의견이 예.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실버타운을 나라나 지방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어주면 어떤가 예. 그런 복지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증금이 엄청나서 예. 정말 갑부들이나 들어갈 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예. 예. 네. 실버타운에 대한 이제 개념 도시로 생각을 해야 네. 됩니다. 다 이제 나이든 고령자들 분만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하고 섞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치를 어디에 둘 건가 하는 네.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네. 쇼핑시설이 가까워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다른 개념으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에 대한 문제를 좀 잘 좁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샵의 0945로 문자 주신 분이 있습니다. 3003님인데요. 경제 뒤집기의 한중 FTA 타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홍원우 소장님의 분석이 왜 어제 중국과 FTA 협상을 했던 담당자분의 인터뷰와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기획에 한중 FTA 협상을 담당한 산업자원부 통상단장님과 전문가분을 모시고요. 한중 FTA에 대한 모든 것을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궁금한 점 미리미리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